2020년 1월 선영큰 스님은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았습니다. 출가 후 해인사 법보전에서 삼천배를 올릴 때 그때의 심신과 환희심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율사도 아니고 선사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스님은 지금까지 금강경을 삼천독 이상 하셨고 앉아서 공부만 하지 말고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희노애락을 나누는 공부를 하라 하십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안가 밖에서 마음을 고요히 가지면 내가 찾는 부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상심. 지극한 도는 멀리 있지 않으니까요. 출가, 오늘은 선영큰 스님 수행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관촉사에서 행자 생활을 마치신 후 본격적인 스님 공부는 해인사 강원에서 하신 건가요? 예. 해인사는 이제 강원에 입학을 하기 전에요. 네네. 조건이 한철. 한철. 상감은 상감. 상감. 네. 산지기라 그러지, 산지기. 이제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 해인사산 산이 3,300 정도거든. 네네네. 이 도벌꾼들이 막 나무를 많이 잘라가요. 네네. 잘라가다가 또 해인사 밑에는 옛날에 이런 도자기 공양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다 나무를 갖다 팔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밤으로 막 야간으로 막 도벌하는데 그걸 감시하는 소인이 상감입니다. 아, 예. 석달.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석달, 상감을 이제 석달 딱 보고 나서 이제 그 정식적으로 강원 입방이 되죠. 이제. 그 해인사는 이제 가면은 그 이제 우리 처음에 1학년 때 배워주던 선생님은 종진 스님이라고 하고 중강이라고 그래요. 중강. 네네. 중강. 강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그 강주 스님이 강의를 합니다. 이제 지간 스님이. 지간 스님이 강의를 하고. 또 강간이 이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이제 유명 대학 교수들 초청해 특강을 해요. 네. 특강을 하는데 그 오는 그 교수들이 아주 그 강의를 하면은 귀가 소리돼가지고 진짜 잘 들어요. 네. 우리 절에서는 맨날 그 한문만 보다가 또 그 막 그 생소한 학문을 가져옵니다. 네. 철학이라든지 뭐 그렇죠. 일반 철학이라든지 또 뭐 물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가기로면 또 귀가 소리돼 듣고 재밌죠. 재밌고 네. 그때 그 기억에 남는 교수가 김용정 교수라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김용정 교수, 또 이기영 교수 이런 분들이 또 서경 다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 서경수 이런 분들이 안 가고 이제 아마 인도 철학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그런 그 강원에서 못 듣던 이야기를 밖에서 듣는 거죠. 지식을 충족시켜 주죠. 그런 걸 이제 특강을 해가 많이 배우고 또 그 해인사는 지간 큰 스님이라고 이제 동국대도 총장도 하시고 총무원장도 하시고 해인사지도 두 분이 하시는데 아주 대단한 강백이에요. 큰 강사죠, 그분이. 그분이 또, 우리 배울 때, 참, 그분은 정이 많으셔가지고, 끝으로는, 냉정지만도 속정 깊어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해인사 강당을 졸업하고, 동대를 갔는데, 그때 이 스님도 동국대학교 교수로 올라오셨어. 올라오시면은, 강의 마치면은, 우리가 또 배고프잖아요. 네. 야, 내 칼국수 사니까 칼국수 먹고 가자. 근데 칼국수 한 그릇 100원 때거든, 100원. 아, 100원이요? 100원을 때요. 100원을 먹고 이제 그 대교 앞에 가면 이제 칼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네. 또 헤어지고 막 그런 아주 자상한 우리 지간 큰 스님이 계셨고. 그 해인사는 그때 전기가 안 들어올 때요, 전기가. 아, 그때요? 예,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 초를 켜고 사셨어요? 초를 켜고, 개인만 초를 켜는데 예.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막 이 솔라를 해가지고 그 가스를 해가지고 불을 밝혀요. 방에 큰 방에다. 그래가지고 네. 그걸 보는데. 거의 잘 그리지 안 보잖아요. 아무렇게나 촛불을 켜놓고 밤에 오시면은 그 야경 하는 선생님들이 방에 불막 해가 있으면은 막 배당이 납니다. 배당이 나요. 아침에 막 쫓아냅니다. 배낭 떠나라고 했는데 그쵸, 여기 닦고. 9시 되면 소동해야 될 텐데 왜 불 써놓고 공부했냐. 공부하고 싶어서 불 써놓고 막 공부하다가 막 걸리지요.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제 그 한때 그 60년대 말에 그 김일이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 레슬링 선수. 네, 유명하시죠. 네, 박치기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는데 해인사에는 증기가 없는데 해인사 가야산 상봉에는 그 저 군인 부대가 있었어요. 아, 예, 그렇겠네요. 그 군인 부대가 네. 그거는 전기를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돌리거든. 네네. 그 테레비가 있어요. 아, 거기에.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이제 매날 그 기름을 쳐다 올리면서 우리 보고 그러면 스님 오늘 저녁에 요 김일이 레슬링 선수 보러 오세요. 왜요?
그럼 내가 자다가 자는 시에가 담요를 해가 싹 베개를 만들어 놓고는 9시는 이제 소동하거든. 소동하니까. 이제 네. 싹 해, 니 해가 쏠려. 몰래 나가시는 몰래 거예요? 사무국에 한 단에 올라갑니다, 한 단에. 올라가 이제 그 보고, 내려오고. 그렇게 허기로 갔다가 뭐, 겨울 내가 그러죠. 겨울도. 밤마 되면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테레비 보고, 깎아고 꺼내려오냐. 그, 요새 같으면 그래 뭐한데, 고무신 신고도 어찌 그래 안 다치고 잘 다니는지 몰라요. 테레비를 보기 위한 축구도 보러 다니고. 그, 아, 축구도. 그러다가 65년도에, 66년도가, 65년도가 이제 성철 큰 스님이 현자 들어오시, 방향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백일본문에 백일본문. 백일 동안 겨울에 이제 쫙 그 현자 큰 방에서 현자 법문하는데요. 지혜로 관조하여 지혜로가 있고 이제 비친다 그 말이요. 내외 명칠하면 안음과 밖이 아주 환하다 그 말이요. 그러면 식자 본심하나니 본심을 안다 그 말이요. 약식 본심 만약 본심을 알면은 즉시 했다니 이것이 했다니고 성불이고 이 육조선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 얼마나 그 법문도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법문도로로. 그 대학 교수들이. 아, 교수들. 우리도 이제 앉아 듣는데 그 한문을 이제 그때는 복사기가 없잖아요.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네, 네, 네. 등사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철판을 긁어가지고 등사례. 아, 등사를 하셨어요? 등사례 해가지고 놀아줘요. 아, 그래요? 네. 빵수를 긁어가지고. 이거 걸자서 법회 선생님이라는 분이 네. 동부대 교수셨는데 네. 그분이 막 긁어가지고 그걸 뿌린돈 해가지고 안놔줍니다. 또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그 당시 컴퓨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어가지고 그걸 놓고 이제 보는데 우리 그 한문실을 짰잖아요. 그때 어린 나이가 뭔가 뭔지 모르는데 딱 근심 좀 법문 오면은 80분을 못 하더라. 80분을 못 하더라. 예, 그래서 앉아있다가 혹 알아듣는 게 있으면 너무 막 또 기분이 좋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다, 이제 다 마치고 나면은 쉬는 시간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우리를 불러갔던 설명해 놓은 이렇게 이런 이제 그걸 뜻을 그렇죠. 교수님들은 예, 한문은 예, 많이 아시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진을 찾아가지고 그 한문을 이제 막 그 이제 그 깊이 맞추고 막 연구해 보는데 그 시절이 진짜로 그 강당에서 강원에서 고문 시절이에요. 그 기억을 못 잊죠. 근데 이 사진도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기억을 그 성철 근심이 사라질 때 그 기억은 진짜 공부는 맛이 난 때예요. 예, 예. 스님들이 참선하는 사람들도 공부는 안 되고 네. 강의를 하기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 대학 교수들이 많이 오고 그 뭐 대학 때는 학생들이 막 그때 막 출가를 많이 해요. 스님들이 네. 많이 가가지고 막 그 이 성철 스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네, 또 이렇게 오시고 네. 당시 분위기가 네. 그때 그 분위기는 학교 일이 대단했어요. 그때 한 처음 강원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공부 바짝 했지 그 나머지 2년 동안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셨어요? 예. 처음 2년 동안은 진짜 신심이 나가지고 네네. 참 막 진짜 그래서 막 공부도 하고 애벌도 열심히 하고 그저 뭐 잠침패도 하고 그런 기간이었고 그 뒤로는 좀 깨어름이 나가지고 막 그 좀 마장이 돼가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영부영 강화를 마친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 그러시군요. 예. 인일 기십. 남이 한 번에 능히 해냈다면 나는 열 번을 해서라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히 해냈다면 나는 천 번을 해서라도 해낸다. 남보다 잘하려면 백 배의 천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지요. 선영 큰 스님 처소에 걸린 액자 글귀입니다. 스스로 어영부영 강원을 마쳤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스님은 수행자로서 한치 부끄럼 없어 보였습니다. 이어서 해인사에 주석하시며 선풍을 진작시킨 당시의 대선사 대율사 스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철 스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외에 자은 스님이나 해암 스님이나 일타 스님이나 정말 그 당시 때 쟁쟁한 큰 스님들이 다 살아계셨을 텐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 주로 이제 그 자원노 스님은 진짜로 보살님이고 유사입니다. 자원노 스님은 이 자원 스님은 참말로 보살입니다. 이 자원 스님이 성철 스님도 행사 불러 들어오셨고 운호 스님도 불러 들어오셨고 그래가지고 운호 스님도 그 이제 그 초창기 강사였지 행사 이래 강사였는데 그 자원노 스님 계실 때 내가 자원노 스님한테 비구계를 받았어. 비구계. 아 그러세요? 비구계하고 보살계 받는 게 있는데 66년 9월 23일 날 받고 또 일타 큰 스님은 진짜로 해박합니다. 율선 교회에 해박해요. 굉장한 분이에요. 그냥 줄줄줄 애우는 거. 그분한테도 우리가 또 이제 특강을 많이 받고 또 행동에서 그 행위에서 많은 감안을 받죠. 가족하고 온천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포기당 살 때는 새우마다 가면 뭐부터 만나요. 예. 해암신도 만나고. 해암신님은 공부다 죽으라. 공부다 죽으라. 공부에다 죽어라. 그 해암신님 요즘 공부는 참선입니다. 탁 앉아가지고 절구통이라 그러죠. 앉으면 안 있나죠. 탁 앉으면. 불사신도 그러시고. 그분들은 이 참선하는 것이 이제 주 공부를 해가지고 참선 이해는 공부도 아니라 하고 무조건 참선해가 도로 깨치는 해가지고 공부다 죽으라 해가지고 지금도 해암 노심이 계시던 원당감이는 비석을 세워놨어요. 공부다 죽으라 하는 비석을 세워놨어요. 아, 비석에 그렇게 세겨 있으세요? 일단 건심은 우리 비석 있죠? 네네네. 마반나 바람인지 그것이가 일타신 것입니다. 아, 일타신이 여기도 자주 오시고 보기당에 자주 오시고 일타신 상자는 아니지만도 일타신이 일타스님이 이 절에도 오셨어요? 자주 오시고 법문을 오시고 네. 내가 은사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네. 잘 따르셨죠. 따르고 이제 일타스님, 해암스님도 자주 오시더니 자주 네. 오시고 법전스님도 내일보고 교무 좀 살아라 해가 부르 때리러 오시고 다 주지 일타스님도 주지하셨고 법전스님도 주지하셨고 해암스님도 주지하셨어요. 네. 주지할 때마다 내일 때리러 와요. 이제 또 어느 시봉으로 와야 되니까 또 시봉으로 오는데 그 인연들이 그 참 무슨 인연이 있어 그런지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런 큰 어른들을 네. 내가 옆에서 모셨다는 것은 아주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 동시대 때 예, 동시대. 그렇게 큰 어른들과 같은 함께 시대에 그런 어른들을 옆에서 모셨다는 것은 예. 진짜 참 그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예. 다 뵙고 같이 살아보고 예? 이야기도 해보고 네. 예. 아니 스님께서 정말 복이 많으신 예. 것 같아요. 복이 많아요. 저는 얘기만 들어도 예. 막 가슴이 예. 설레네요. 그렇죠. 저는 그저 우리나라 이 근세 네. 해방 이후 근세 종정을 했던 호봉 스님, 청담 스님, 동산 스님 다 같이 어울려 마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 법문도 들어보고 같이 앉아가 밥도 같이 예, 예. 발언 해보고 그런 인사가 있어서 아 나도 참 그것도 좀 전생에 복을 좀 지었는 것 같다야.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어른들을 네. 한번서 뵙고 부처님인데 다 네. 그런 부처님을 생부를 한번 만나 뵙구나 예.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을 받습니다. 참 그 네. 복이 드문 인연이다. 예. 예. 지금은 그 저 전설이라 그래 전설. 그렇죠. 예, 예. 그 많은 스님들 중에서 도은 스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도은 스님은 어떤 스승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도은 스님은 참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아주 근면하고 네. 참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도은 스님 율사예요. 율사. 아, 예. 도은 스님이 원래 해인사 백년함에 계셨어요. 아. 백년함에 계실 때 이제 우리가 인연이 댕기죠. 야. 그 상자가 댕기지 예, 예. 됐는데 너무 검소하고 너무 근면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사는 게. 그분 사는 것이 예, 너무 어려워. 예, 경제적으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개를 지키는 것은 막 이 바늘로 송곳 찌는 것보다 더 엄해요. 개율을 지키라고 그래요. 철저하셨어요. 철저해요. 그 예. 아주 도은 율사를 해가지고 유명한 율사님이 됐는데 참 가난하고 금사면서도 네. 그래가지고 막 이 대구 파동에다 저를 일으키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병도 안 드시고 진짜 도인처럼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은사스님의 이렇게 가르침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뭐 어떤 가르침이 있으시다면 예, 그 계를 잘 지키라, 계행을 잘 지키라, 철저히 지키라 그러고 포교를 잘하라 그러고 그저 수행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죠. 수행 열심히 하고 계행을 잘 지키라. 그 계행에 대해서 살도 엄방적 사바라이를 잘 지키라. 네 가지를 잘 지키라.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삼보 정제를 사찰 재물을 사찰의 삼보 정제를 아껴라. 아. 아끼고 가람 수호를 잘해라. 주지러면은 가람 수호를 잘해라. 네. 그런 말씀을 주고 무조건 계행을 잘 지키라는 그런 걸 눈이 올 때마다 다 모시죠. 우리 집에도 자주 오셨습니다. 여기는 안 오시도 내 포도나 자주 오셔가지고 올 때마다 주님 중로 잘하나 하나 개를 잘 지키라. 개를 잘 지키면 복은 질 온다. 네. 이 개를 어기고는 도를 이룰 수가 없다. 아, 개를 어기고는 사막이 있는데 개가 똑바로 서야 도도 이루어진다 그래. 개를 어기면은 이 도는 십만팔리 도망간다. 무진 해라. 네. 쉬지 말고 해라. 그러면 막 성취가 된다. 쉬면 안 된다. 포교를 하든지 행정을 하든지 연물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임을 하든지 간에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해라. 쉬면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늘 하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남는 성철 종려심이죠. 깨름을 가장 직책심으로. 아, 성철 스님께서요. 예. 성철 스님은 날카롭고 자원 스님은 인자하시고 해암 스님과 일타 스님은 공부꾼 수행자라 하셨습니다. 무슨 인연이 있어 이런 큰 어른 스님을 곁에서 모실 수 있는지, 그래도 전생에 복을 좀 지었는갑다 하시며 상당히 큰 복이라 하셨습니다. 망월서 선원에 살다가 다시 해인사로 돌아온 스님은 대중을 외화하며 살았고, 간간이 마장이 찾아올 때면 속으로 저를 좀 더 부려먹으십시오 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극복하는 힘을 길렀다고 합니다. 이웃 스님은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종 총무부장,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하며 종무행정의 일익을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출가를 해가지고 해인사에서 강훈을 졸업하고 군인을 갔다 오고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방 갔습니다. 네, 그렇죠. 망월사 선방 가서 네. 살다가 그래서 한 8년쯤 있다가 이제 그 오대산으로 제가 이제 탄호스님한테 네, 공부를 네. 가다가 병이 났어요. 아, 그러세요? 병이 나가지고 해인사가 우리 집이다 해가지고 이제 고향 찾아온다고 아프니까 네. 그래서 고향 찾아온다고 해인사로 왔는데 누가 병든 사람을 좋아합니까? 건강하고 식식함이 네. 좋지, 일부리 먹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막 그거 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나와가지고 거창에 보면은 저 산 밑에 연수산 절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한 몇 년 살다가 기도 마치고 이제 그 무슨 인연이 돼가지고 그 네팔 공주가 결혼하는 결혼 특사로 네. 오픽하게 됐어요. 아,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때 오, 이제 예. 스님들 둘이 하고 네. 대학 교수하고 너희 네, 네, 갔다 네. 그러니까 왔습니다. 갔다 오는 도중에 이제 그 홍콩에서 박 대통령 돌아가시다 소리를 듣고 바로 기우해가지고 이제 그 다시 해인사 그창 와가지고 다시 이제 해인사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소임을 섰습니다. 이제 해인사 가서. 아, 그러시구나. 그때 80년도부터 네. 교무로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수행하는 사람들 뒷바라지 한다 해가지고 애호 대중으로 뭐 맨날 소위만 쭉 살았죠. 이제 살림살림 하고 뭐 교무 보고 재무 보고 뭐 행사서 그걸 사다 또 초문 올라가 또 초문 가서도 또 이런저런 또 소임 봐주고 그 왔다 갔다가 하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네. 그런 가지고 찾아가지고 눈뜬 것이 이 복지다. 네. 복지다. 그래가 이제 이 취약계층 외로운 노인들, 또 그 부모 없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더 부처님 마음에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보람이라면 보람이니까 경을 읽어도, 경을 읽긴 읽어도 네. 물론 경 읽는 그 힘으로 네. 제가 금강경을 한 30년을 읽었습니다. 아침마다 읽었죠. 오, 30년이요? 예, 30년을. 예.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읽지 반 애호다시피 하는데 아, 그 읽는 그 힘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예, 가피가 있어요. 근데 그 저는 그러거든요. 앉아서 도딱딱딱 하면은 말이야. 도딱딱 하면은 그건 다 거짓말이다. 옛날에 마조 스님이 말이야. 상자들한테 교육하기를
상자가 앉아 자네 뭐 때문에 앉아 있는 건기네 부채되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상자가 가만 앉아 있는 문 앞에 와가지고 기아장을 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겠죠. 하, 조용히 앉으시려고 하는데 말이죠. 영감이 말이지 저렇게 방해한다 그래가면 짜증을 내거든. 짜증 냄새로 스님 지금 뭐 합니까? 나는 그걸 만들고 있어. 스님 기아장을 가라가요.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허허, 나는 앉아가지고 부채되는 소리 처음 들어본다. 너는 앉아 부채되려고 한다며. 응?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가? 그런 경우처럼 꼭 앉아서만 공부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라. 그렇게 그 공부가 더 중요한 공부지.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날 수가 있냐. 그러지 말고 나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을 받들어 모시고 대중에 가서 소임을 사면서 대중 스님들 받들어 모시고 그게 더 큰 공부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누우시거나 앉아있거나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항상 마음을 고요히, 마음 바뀌고 마음 안정 고요히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공부가 아니겠는가. 꼭 선빠만 앉아있어가지고 마음 찾는 것이 아니고 경전을 읽거나 염불을 하거나 가거나 오거나 눕거나 자거나 다 항상 자기 마음을 찾는 그곳에 바로 부처님이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럼 스님께서는 이렇게 평상시 때 마음에 새기고 있는 뭐 경전 구절이나 뭐 개송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이제 그 개송은 제가 항상 너한테 즐겨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신명에 나오는 제 첫 마디 지도 문안이면 유령 간태이라. 지도 문안. 응? 지극한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나 다만 간택이 따를 뿐이다. 간택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미망으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지극한 도는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단 말이야. 도라는 것이 따로 있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평상심이다. 그래. 평상심. 평상심이 뭐겠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고나면 잠자고 쉬고 이 평상심이거든. 네. 이 평상심인데 이 평상심 밖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니까 부처가 없다 이 말이 안 보인다는 것처럼 그쵸. 이 평상심 속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처럼 지극한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단 우리 마음 속에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구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도는 자꾸 멀어지는 것이다. 그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랄까 진정한 출가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출가. 출가는 그 달마대사 해명로 나오는 내신무천하고 애신무차가라 뭐 그런 문구가 있는데 밖으로 끌떡거리지 말고 안으로 헐떡거리지 말아라. 아, 예, 예.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예, 예. 넌 너무 안으로 숨가쁘게 막 구하려고 해놨지 말고 밖으로 자기 몸도 안 돌보지 않으려고 막 너무 성부 설치지 말아라.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발한선을 맞춰가지고 마음과 몸을 맞춰가지고 수행을 해라 하는 거고 진짜 출가라는 것은 몸이 새 속에 있건 절에 있건 산에 있건 간에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갓난애기처럼 천진무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쭉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그런 마음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경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일로처럼 항상 항문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쭉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출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성 원흉 무인상, 법의 본성은 원흉하여 차별이 없으며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다. 선영큰 스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법성계 첫 구절입니다. 성도 이름도 모르는 스님을 따라 절로 왔지만 도원 대율사를 은사로 공부한 선영큰 스님. 처음 마음이 태색되고 때가 묻으면 집착은 집착대로
번뇌는 번뇌대로 번성해 결국 남는 것은 허황된 망상뿐이라. 탐진치를 모르는 갓난 애기처럼 승숙을 떠나 모든 대중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스님의 소박한 원력. 마지막으로 스님은 일러주십니다. 초바심을 낸 그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라고. 촬영에 협조해 주신 선영큰 스님과 아림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배우 김미라입니다.